구하려면 열차를 타야 될 거 아니에요. 안 타고 구한 거죠. 어떻게 구한 거죠? 이 보도를 보면 네. 술집 주인이 이 관내, 이 술집은 역전에 있었거든요. 네. 그러니까 역전에 있으니까 역전 파출소 사람들하고 친했는데 심지어 술집 주인께서 네. 이 역전 파출소의 자문위원이었답니다. 아, 그런 게 있잖아요. 주인이 자문위원이요? 네, 자문위원이 경찰들하고 친하잖아요. 네네네. 그래가지고 경찰관들과 안면이 있다 보니까 말하자면 좀 백을 써서 속된 말로 네. 힘을 써가지고 자기 가게 단골 손님들과 종업원들에게 편의를 봐주려던 것이었다고 합니다. 아, 네네네. 또 다른 일로는 뭐가 있었냐면요. 네. 이 야간 통금 제도의 취지가 네. 이 한밤에 도둑을 이제 줄이겠다는 건데. 원래 취지는 그렇겠죠. 그렇죠. 네. 근데 이게 그 77년도 8월에 보면요. 네. 어떤 10대 그 범죄자들 4명이서 네. 야통증을 들고선 도둑질을 하다 걸린 거예요. 근데 어떻게 갖고 있나 봤더니 네. 이 친구들도 열차 승객용 야통증이었는데 아~ 이 도둑들은 10대들은 이 도둑질을 하려고 일부러 자정시절에 도착한 열차를 탔답니다. 타가지고 내리면서 이 임시 야통증을 발급받아가지고 그걸로는 거리를 다니면서 네. 이 범죄를 저지른 거죠. 네. 하긴 네. 밤에 그냥 날짜 좀 틀린 야통증이라도 대충 이렇게 보여주면 뭐 통과하고 뭐 이렇게 했을 테니까. 예, 예. 야, 10대들이 글쎄, 이건 뭐 머리 좋다고 안 되겠죠. 이런 것들은. 잘못된 머리를 좀 쓰는 것 같은데. 또 이제 과학기술을 중시했던 네네. 제3공화국 시절에는요. 한국과학기술원 키스트 간부들한테도 네. 특별 야간통행증을 발급했어요. 네. 대통령이 지시였습니다. 네. 왜냐하면 나라의 미래를 짊어진 과학자들이 밤새도록 연구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.